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마이크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손을 어떻게 어디로 놔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오늘 주제는 배열과 이터레이터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언어 자체에서 적절하게 배열과 이터레이터를 섞어서 쓸수 있게 제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배열과 이터레이터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둘다 똑같이 for loop 가지고 아이템 조회도 할수 있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배열은 매우 간단하죠? 숫자 1부터 7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래 이터레이터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뱉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숫자 1부터 7까지 말이죠. 이터레이터의 경우에는 생성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next 함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ext 함수에서 이렇게 done과 value 두 항목을 담은 오브젝트를 반환을 합니다. done은 이터레이터가 끝이 났는지 아직 남은 게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value는 이터레이터가 아직 돌고 있을 때 값을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num 값이 7을 초과하지 않을 때 계속 이터레이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딱 next 함수 하나만 지원을 합니다. 이전에 얻어온 값 바로 다음 값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배열의 경우에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인덱스를 가지고 어느 곳에 있는 값이든 아무 때나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배열의 아이템의 총 개수도 바로 알수 있죠. 요약을 하면 외부에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보면 이터레이터는 배열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배열은 이터레이터의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 배열은 이터레이터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터레이터는 조금 다르게 이터레이터가 배열이 되려면 계산하지 않고 두던 모든 값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위에 코드를 보시면 이터레이터를 배열로 전환을 하려면 넥스트를 모두 불러서 이터레이터 순회를 다 끝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걸 모으면 배열이 되겠죠. 추가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터레이터가 배열의 부분집합이라면 그냥 불편한 이터레이터 대신에 배열만 있어도 될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터레이터라고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아이템 가져오는 역할 빼고는 할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따로 이름까지 붙여놓은 데는 분명 이유가 있긴 할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기능이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열과 이터레이터 둘을 놓고 볼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열이 이터레이터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터레이터를 써도 되는 상황에서 배열을 사용한다면 코드 퍼포먼스상으로도 좋지 못한 선택이 될 거고요. 또 코드 가독성도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배열은 할수 없고 이터레이터여야만 할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배열을 이용하려면 배열의 모든 아이템을 모두 메모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만큼의 공간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코드 예제입니다. 위에 배열은 1부터 7까지 모든 아이템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터레이터는 어떤가요? 이 코드 부분을 제외하면 num 변수 딱 하나로 끝입니다. 지금은 값이 7개밖에 안 되지만 배열의 크기가 1000, 만단 이상으로 커진다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과 같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터레이터를 활용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외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미리 작성해둔 코드를 돌려가며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사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미지를 다 불러서 배열에 미리 불러다 놓아야겠죠. 메모리를 아주 아름답게 소모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터레이터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딱 현재 다루고 있는 이미지 하나만 메모리에 올리면 됩니다. 코드를 다루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배열이나 이터레이터나 상관없이 그냥 비슷하게 루프를 돌리는 작업이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왕 이렇게 알아본 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즘 프로그래밍의 대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죠. 지난주 영상에서도 간단히 다루긴 했지만 map, reduce, filter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맵과 리듀스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배열에 맵, 리듀스가 붙어 있는데요. 순수하게 이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배열에 있는 기능 중에 사실 순차적으로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올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맵을 한번 보시죠. 아이템 하나씩 꺼내오면서 맵 함수 실행시키면 됩니다.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 하나씩 꺼내서 조건 맞는지 아닌지 필터 함수 하나만 돌리면 되죠. 리듀스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 하나씩 꺼내서 리듀스 함수 돌리면 끝입니다.
이 말은 사실 map, reduce와 같은 함수들은 배열이 아니라 이터레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map이나 reduce 함수들은 배열보다 이터레이터에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열에 map, reduce 함수를 넣어버린 자바스크립트의 선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이런 배열, 이터레이터에 대해 모든 걸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만 쓰도록 고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배열을 다루는 걸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굳이 배열과 이터레이터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도록 보통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배열이든 이터레이터든 신경 쓰지 않고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배열에 대한 개념이 좀 혼동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렇게 배열과 이터레이터를 구분해서 알아보면 도움이 바로 되겠죠. 인터페이스상의 아쉬움은 좀 있지만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배열과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공하는 기능 기준으로 이터레이터는 배열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터레이터를 이용하면 값을 미리 다 계산해서 보관할 필요 없이 다음 값 호출을 받았을 때 그때 필요한 값만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맵과 리듀스와 같은 메소드들은 사실 이터레이터만 있어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 맵과 리듀스가 배열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